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경기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여름 동안에 아주 충분한 충전의 시간을 가지셨나요? 저는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해서 전 세계 도시를 돌아다닐 때는 이렇게 미술관 같은 데 가서 그림을 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호암미술관에서 김한기님의 한점 하늘이라는 전시회가 열려서 한번 찾아가 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이는 우주라는 작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한기 화백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상당히 토속적입니다. 그러니까 달 또는 뭐 도자기 또는 초가집 이런 그림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감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었는데 이분이 뉴욕으로 간 이후에 보시는 것 같이 전혀 다른 그런 그림으로 변신을 했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김한기 화백의 화풍을 아주 토속적인 한국 중심의 그림에서 저렇게 전 세계인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했을까 생각해보면 뉴욕이라는 환경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문명과의 접촉 이런 것들이 그런 변신을 만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변화 그리고 이런 창조에 있어서는 결국은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충돌, 그 문화적 충돌 또는 여러 가지 배움의 충돌 이런 충돌의 과정이 변화와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작년이죠. 텍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론 머스크를 만났었는데 중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가 현재 산업을 보면 현실 공간에서 테슬라가 운영하고 있는 오토노머스 비클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한 주로는 가상 공간도 있는데 왜 테슬라, 일론 머스크님은 이렇게 가상 공간 같은 데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랬더니 인류는 원래 멀티 플래닛 스페시스야.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살아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 그래서 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가상 세계는 내 관심사가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주도 지금 생각하면 먼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인류가 살아야 될 공간이라는 생각을 미리 하는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항상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결국 인류의 미래를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트랜지스터가 개발된 지 얼마나 된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불과 65년밖에 안 됐어요. 65년밖에 안 됐는데 아마 트랜지스터가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생활, 거의 원시시대와 같은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삼성반도체는 앞으로 우리 인류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까 이런 미래 기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똑바로 못해? 정신 차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아마 비난처럼 들리겠지만 아니야. 칭찬이야. 당신의 상상력과 용기가 적어도 그들보다는 더 뛰어나다는 뜻이니까. 그런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방법은 단 하나. 상상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세상을 바꾼 건 언제나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고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반도체 기술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상상을 멈추지 않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자, 여기에 테마는 뭔가 하면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삼성이 꿈꾸는 세계이고 삼성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미래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산업혁명 이후로 현재까지를 이렇게 사이클로 분류하신 분이 있어요, 기술의 발전을. 근데 이제 세 세대, 서드 웨이브까지를 보면 처음에는 워터 파워, 스팀 파워, 일렉트릭 파워 같은 에너지에 기반한 발전을 얘기했고요. 그 이후의 세 세대는 네 번째 웨이브는 컴퓨터와 관련이 있고요. 다섯 번째 웨이브는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혁명,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여섯 번째 파도는 대표적으로 AI로 규정될 수 있는 AI와 관련된 기술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브를 쭉 보시면 점점 구간은 짧아지고 파고는 높아지죠. 이 그림이 전형적인 익스포넨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익스포넨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내가 예를 들어 체력 단련을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뭔가 발전이 안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쉽습니다. 영어 학습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뭔가를 막 하는데 그렇게 발전이 더디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또는 우리가 근육이 붙는 거는 익스포넨셜로 붙거든요. 그런데 이 왼쪽 그림에 보는 것처럼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그러면 굉장히 큰 발전이 쉽게 옵니다. 근데 이제 저 동그라미 친 포인트에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난 10년 동안 발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볼 때는 과거에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미래에도 이만큼 발전한다고 사람은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게 발전이 익스포넨셜이기 때문에 실제 변화는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진 지 65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발전한 것들이 결국 실제 자연계의 익스포넨셜적인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는 사람들의 위대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과 같은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겁니다. 불황기 때 이렇게 사람 채용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이제 있는 사람도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같은 인재를 채용하고요. 사람을 채용하면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가치가 나오지 않는 일은 덜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삼성전자가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또한 여러분처럼 이렇게 채용된 인재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실험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지난 한 2년만 생각해봐도 놀랄 만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든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은 세 가지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으로의 연장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무엇으로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트랜지스터 슈링크가 무엇으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슈링크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고 그 노력을 위해서 저희 회사의 거의 한 70% 인력들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는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는 여전히 무엇으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슈링크가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소프트웨어와 패키지와 같은 복합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술 앞으로도 더 커질 거고 그 부분에 삼성전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삼성전자가 하고 있지 않은 영역, 무언가 세상을 바꾸는 일, 그런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또 해나가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로 삼성전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에서 1등을 했었다 그런 영광이 있지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미래의 성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굉장히 더 잘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반도체의 미래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들어온 지 벌써 한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 긴 시간이 저는 여행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경험입니다. 저는 30년이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이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거는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동료들, 그리고 선배들,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너무 즐겁게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삼성전자에서의 30년의 생활이 여행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CEO로서 제가 할 일이 뭔가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 임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임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려면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발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직원 각자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자기 일에서 성과를 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꿈을 한번 현실에서 실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희 회사에 오셔서 저와 함께 그런 여정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